당신은 나만 보라고요. 한눈 팔지 말고 이 배금자. 아, 눈 팔릴 일 있어 이거 못 놔. 됐어요 이제. 뭘 받길래 그래? 뭐가 있어? 아유, 이렇게 뭐가 있어요? 밥이나 먹어요, 밥이나. 아유. 다녔습니다. 이제 왔냐? 남주 들어왔다. 남주가요? 하루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어. 너 나 없이 집 나가면 고생이지 뭐. 얘기 좀 하자. 결혼식에 관한 거라면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해야겠으면 해. 좀 피곤하지만 듣지 뭐. 밥은 먹었냐? 뭐 좀 만들어줄까? 이럴 때 먹으면 딱인 메뉴가 하나 있는데 복잡한 머릿속이 한 방에 빡 사라지는 차태민이 강추하는 메뉴인데 어때? 용건이 그거야? 뭐 다른 게 있을 게 있나? 할머니 어때? 맛이 거의 죽음이지? 이런 건 또 언제 배웠노? 남주는 어때?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오묘한 맛이지? 오빠, 의사보다 요리사가 더 어울리겠어? 역시 날 알아보는 건 너밖에 없다. 어때? 이 길로 이렇게 쭉 나가도 대성하겠지? 쓸데없는 소리. 의사식이나 돼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애비야, 윤석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일 좀 더 많이 시켜라. 그럴게요, 어머니. 어? 어머니였나 봐요? 제가 나갈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딴 생각하지 말어. 애비 병원이나 물려받을 생각해. 가업이 달리 가업이냐?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개성명가는 가업 아닌가? 가업을 물려줄 때는 적성, 취미, 소질 뭐 이런 걸 따져야지. 할미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병원은 이 몫이고 개성명가는 남주 몫이다. 이제 오세요.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들어온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됐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릴 때부터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애였잖아요, 저. 빈말이라도 집에 들어오란 말 한마디가 없길래 그러니까 집에 바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얘가 노인네 얼굴에다가 무슨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때문에 신경 써서 할머니 얼굴이 너무 상하셨어요. 피부미인 하면 오말년 여산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거 속이 그렇게 멀쩡한데 그렇게 속을 썩였어? 뭐하냐, 건너가시오라. 네. 정말 타고나셨어요. 아, 할미를 놀려.
그게 누구냐? 강우냐?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참 이상하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빌라면 빌고. 강호군 부모님 찾아뵙고 뭐든 해, 응? 그럴 것까지 없다. 실수는 했지만 우리도 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낸 예단은 돌려받을 거 없고 그쪽에서 받은 폐물만 돌려보내.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화 한 통 넣어. 아유, 그래도 어머니 그건 좀... 이건 남주가 전적으로 잘못한 일인데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건 오히려 더 큰 실례죠. 강호군부터 만나봐. 아빠도 따로 만나볼 테지만 우선 당사자들끼리 풀어야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 애미가 병원에 같이 가죠. 제가요? 빅토리 호텔 매니저 차남주. 같이 온 걸 보면 생판 남은 아닌 모양인데. 그나저나 보영이가 병원에 웬일이지? 어디 아픈가? 야, 아빠 간 떨어질라. 넌 어떻게 갈수록 네 엄마를 닮아가냐? 어? 너 앞으로 세상에 닮을 사람 없어도 네 엄마는 닮지 마라. 엄마 속옷 좀 챙겨가려고요. 병원에 같이 가실 거죠? 이롭다. 어제 병원에서 그렇게 퍼대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아빠, 엄마 걱정도 안 되세요? 네 엄마 천년 만년 살 거다. 어? 아주 마르고 닳도록 살 거야. 어제 병원에서 기운 펄펄 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참. 아, 병원 같이 가자니까 어디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 제가 사람을 좀 찾는데요. 아, 객실호수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그 저 손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 같은데 매니저면 직원 맞죠? 매니저님 찾으세요? 어느 파트 누굴 찾으시는데요? 한참 바쁜 타임에 불쑥 전화나 그래? 아, 네 엄마한테 안 간대도 너나 갔다 와. 어, 파트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냥 매니저라고. 에이, 아, 왜 또? 아, 네 아빠 바쁘다고 안 했냐? 글쎄, 네 엄마한테 안 간대도 나나 갔다 와. 어. 저 매니저 차남주라고 안 모르시네나? 에이,